두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임동혁 연구원님께서 이미지 생성 AI와 저작권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동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요새 하는 이미지 생성하는 이미지 생성 AI 쪽하고 저작권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있어서 이제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미지 생성 AI와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림을 보시면은 요 그림은 어떤 게 진짜 이미지고 어떤 게 AI가 만든 이미지일까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레딧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AI가 만든 것 같다. 오른쪽에 있는 게 AI가 만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아무도 어떤 결론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볼 때도 사실 어떤 게 AI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요새 AI가 만드는 그림의 퀄리티가 이 정도로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생성 AI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살펴보시면은 2014년도에 이제 겐이라는 기술이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겐이라는 기술은 네트워크 생성자와 이제 판별자 두 개의 네트워크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생성자는 이제 진짜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판별자를 속이려고 하고 있고 판별자는 그렇게 진짜 같은 이미지가 들어오더라도 진짜 이미지와 생성한 이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그러려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와 판별자는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이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생성자가 만든 이미지는 사람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짜 같은 이미지가 나오는 이런 원리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겐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다들 많이 쓰게 됐는데 이 겐에도 이제 초기 겐에는 약점이 하나 있는 게 얘는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크기 지금 128x128 정도로 만들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이 겐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진행하다가 한 3년 정도 지났죠. 2017년도에 엔비디아에서 이제 PG 겐이라는 기술을 이제 내놓게 되는데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고해상도 이미지를 한 번에 만드는 게 어렵다면 단계별로 만들면 되는 게 아니겠냐라는 접근법으로 일단은 4x4의 이미지를 이제 저해상도 이미지를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모델 위에서 다시 8x8, 16x16 이렇게 한 단계씩 이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키워가게 되고요. 이래서 최종적으로 1024x1024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이 피지겐이 만들어낸 이미지이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피지겐을 바탕으로 스타일겐이나 여러 가지 겐들이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들고 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도에 오픈 AI에서 GPT-3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GPT-3는 이제 다들 뭐 이전 발표에서도 드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챗GPT의 이전 버전입니다. 제가 이미지 생성 AI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텍스트 생성 AI 말씀을 드리는 거는 GPT-3가 그 정도로 중요한 거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후에 이제 이미지 생성 쪽에서도 GPT-3 기술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살짝 언급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GPT-3가 학습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얘는 바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식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여기 그림에 있던 My name is Sylvain이라는 텍스트가 학습 데이터로 들어가게 되면 얘는 막 학습을 해서 이제 My가 착 나왔을 때도 다음은 name이 튀어나오게 My name이 들어갔을 때는 is가 튀어나오도록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인데요.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어마무시한 데이터와 거대한 모델을 붙여서 학습을 시키면 갑자기 얘가 이제 어떤 마법적으로 갑자기 사람보다 더 잘 말하게 되는 이런 마법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마법이 언제 생기느냐?
이제 2018년도에 GPT-1에서는 이제 책 데이터를 가지고 1억 개의 파라미터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이제 고만고만했었는데 이제 2019년도 GPT-2에서부터는 웹에서 텍스트를 수집하고 GPT-1보다 파라미터를 10배를 이제 증가를 시켰더니 어느 정도 사람이 말하는 것 같고 꽤 쓸만하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여기까지 다들 이제 연구가 진행됐던 부분들인데요. 이제 아무도 가지 않은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인데 2020년도에 오픈 AI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나오겠지만 이제 한 700기가 정도 되는 데이터, 텍스트가 750기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GPT-2보다 100배 정도 파라미터 수를 늘려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랬더니 이제 드디어 사람보다 잘 말하게 되는 이제 텍스트 생성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받은 레슨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데이터로 복잡한 모델을 학습시키면 엄청난 성능을 발휘하는구나, 이 점을 아는 부분이 굉장히 큰 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픈 AI에서는 다시 1년 만에 달리라고 하는 텍스트 기반의 이미지 생성 모델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얘가 이제 그 GPT-3에서 배운 그 레슨을 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텍스트하고 이미지 데이터를 모아서 엄청나게 학습을 시켰더니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를 봤더니 이제 첫 번째 보이는 게 이제 그 개하고 산책하는 무를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려줘라고 했더니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제 아보카토의 이제 모양을 한 의자를 그려줘라고 했더니 이런 게 나왔는데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사실 학습 데이터에 없을 법한 이미지거든요. 학습 데이터에 없을 법한 이미지까지도 잘 생성하더라. 이제 이거는 기존의 겐과의 차이점인데 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들어냈다고 했지만 얘는 어떤 특정 도메인에서 어떤 사람 얼굴이면 사람 얼굴, 자동차면 자동차 이런 식으로 생성을 했는데 얘는 특정 도메인이 아니라 오픈 도메인에서 이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더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구조를 살짝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위에 파란색으로 된 부분하고 밑에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뭐 압축하고 디코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지를 압축해서 어떤 레이턴트 코드들로 만드는 부분을 학습한 것인데 밑에는 이제 그 이미지의 설명 어떤 그 말을 타고 있는 우주인 이런 텍스트하고 위에서 나온 이미지를 이제 인코딩한 레이턴트 코드를 결합해서 하나의 문장처럼 만들고 얘를 이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아까 말씀드린 GPT-3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을 타고 있는 우주인을 그려줘라고 딱 거기 텍스트가 들어가면 그 뒤부터 이제 얘가 이미지의 레이턴트 코드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 코드들을 디코딩하면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는 이미지가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그러면 엄청 큰 데이터와 큰 모델이 있으면 되겠네. 이제 이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나 이런 부분 이런 회사들은 전부 이제 그 방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 달리가 나온 지 1년 만에 다시 미드저니라는 생성형 AI가 나왔는데 얘도 그림을 엄청 잘 그립니다. 그래서 작가 제이슨 알렌이라는 사람이 이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고 이제 요 그림이 미국 콜로라도 주 박람회 미술전에서 이제 디지털 아트 부분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상을 받을 정도로 엄청 잘 그리네 라면서 이제 화제가 돼서 이제 미드저니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수행하는 과제에서 어떻게 잘 사용해 볼 수 없을까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저희가 수행했던 업무 중에 하나는 이제 얼굴을 비식별화 하자라는 게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초상권을 보호하려고 하면은 사람 얼굴들을 이제 모자이크를 하거나 아니면 뭐 흐리게 블러를 하거나 이런 걸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하고 얼굴은 다르지만 되게 그럴듯한 사람 얼굴을 만들어줄 수 없을까라는 쪽에 이 기술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똑같이 이미지를 레이턴트 코드로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밑에 부분에는 이제 얼굴 부분을 까맣게 이제 마스킹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레이턴트 코드를 보시면 옆에 보시면 뭐 125 뒤에 XX 433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GPT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단어를 생성하는 식으로 예측을 하는 거지만 이 방식은 중간에 빈칸을 채우는 식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더니 오른쪽 그림에 보시듯이 이제 어떤 사람 얼굴이 들어왔을 때 사람 얼굴 부분을 이제 마스킹 처리하고 그 부분을 다시 생성하면은
다른 사람 얼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 사람의 초상권을 보호하면서도 이제 자연스러운 얼굴을 만들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 기술들이 많이 쓰이게 되면서 텍스트하고 이미지의 이제 쌍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는데요. 보통 텍스트하고 이미지 쌍 데이터를 구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요. 그래서 만약 이미지만 있을 때 그 쌍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인 얼굴을 많이 모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생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 기존의 얼굴 데이터에 대해서 텍스트하고 이미지가 있는 쌍 데이터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미지를 텍스트로 만드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생성합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텍스트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모델을 만들고 저희가 수집한 한국인 얼굴을 입력을 했을 때 그 이미지에 대한 캡셔닝 정보가 나오게 되고 그 데이터들을 합쳐서 한국인 얼굴 생성 AI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언어 쪽에서는 이제 백 트랜슬레이션을 기법이라 쓰는데 그 부분을 약간 차용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2022년도에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스테빌리티 AI에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을 굉장히 잘 생성하는데 이제 기존 거하고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달리하고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오픈된 것은 아니어서 그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스테이블 디퓨전은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이제 그 부분이 굉장한 차이점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것들이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한 때 반해서 얘는 디퓨전 모델을 사용했는데요. 디퓨전 모델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뭐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라고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에 노이즈를 지속적으로 추가를 하다 보면은 뭐 최종적으로는 랜덤 노이즈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러면 반대로 랜덤 노이즈로부터 노이즈를 제거하면 어떤 이미지가 튀어나올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개발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조금 복잡해 보이실 수 있는데요. 스테이블 디퓨전의 구조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크게 이제 번호가 1, 2, 3으로 써 있는데요. 세 가지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그 노이즈를 제거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운데 있는 유넷이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랜덤 노이즈가 들어왔을 때 얘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데요.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향 자체를 텍스트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클립에서 텍스트 정보를 받아서 사람이 어떤 무슨 무슨 그림을 그려줘 하면 그 정보가 이제 그 노이즈를 제거할 때 계속 반복되면서 노이즈가 제거되는 형태로 나오고 최종으로 나온 레이턴트 코드를 디코딩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로 이제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하고 이제 라이언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이제 이 모델을 학습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고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고사양 서버가 아닌 개인 PC에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쓰고 있고요. 이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이제 생태계가 빠르게 구축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어떤 생태계가 꾸려지는데 한두 달 안에 많이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웹 UI니 뭐 컨트롤넷 이런 것들이 같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넷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말로 사람의 자세를 제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다들 힘들어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자세는 대충 이렇게 끄적끄적 이제 관절 정보를 이렇게 뼈대 정보를 이렇게 그리고 나서 거기에 어떤 식으로 그려줘 라고 하면은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 그런 식으로 그려지는데요. 맨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걷고 있는 뼈대를 그리고 이제 뭐 그 거리를 걷고 있는 남성을 그려줘 라고 하면 저렇게 그리고 옆에 보시면 어떤 정원에 있는 여자를 그려줘 라고 하면 저렇게 정원에 있는 여자 그림을 예쁘게 뽑아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꼭 저렇게 그릴 필요가 있느냐? 기존의 어떤 자세를 갖춘 뭐 왼쪽에 요가 그림 저런 자세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 자세에서 관절 정보를 뽑은 다음에
저기에다가 이제 어떤 슈퍼히어로물을 이제 그려줘라고 하면 이제 저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저 자세의 슈퍼히어로물을 구할 수 있어서 기존에 있는 사진들을 이용해서도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서 이제 고화질 얼굴 뭐 1024 by 1024 이런 얼굴들을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학습을 해봤더니 뭐 아주 고화질 얼굴도 깨끗하게 생성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비식별화를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를 쓰지 않고 아 그럼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서도 비식별화가 가능하겠네라고 이제 저희가 연구를 수행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뭐 모델은 공개가 되어 있는데 코드가 공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코드를 직접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저런 데이터셋을 넣으면은 이제 저런 새로운 얼굴이 나오게 되고 그럼 이걸 데이터셋 말고 실제 사진들에도 적용해 볼까? 그래서 저작권위원회에서 가지고 계신 공유마당의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공유마당에서 가져온 그림이고요. 저기서 이제 얼굴 검출하고 비식별화 기능을 같이 결합을 했더니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제 바뀌는데도 이제 다른 사진들하고 위화감이 전혀 없이 예, 잘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학교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클립아트 같은 거 생성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클립아트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서 이제 추가 학습을 했더니 뭐 축구를 하는 학생들 뭐 학급에서 뭐 이제 뭐 토론을 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뭐 화학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 이런 그림을 그려봤는데 뭐 꽤 괜찮은 형태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생성형 AI가 실질적으로 개발이 급속하게 진행된 거는 지금 한 2,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 3년 만에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온 거고 2020년도 정도에는 이제 텍스트하고 이제 코드 쪽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었고 2022년도에 이미지 쪽으로 이제 엄청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비디오나 3D 게이밍 이런 쪽으로도 계속 확장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2022년도에 구글에서는 드림 퓨전이라는 이거를 누르면 나올까요? 아 예.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그거에 맞는 3D 모델을 만드는 걸 이미 개발을 했고요. 이제 이런 것들도 점점 더 해상도가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텍스처를 입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좋아지게 앞으로 더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비디오 쪽을 보시면은 2020년도 이제 올해죠. 올해 런웨이라고 스테이블 디퓨전을 만드는 개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런웨이 쪽에서도 젠2라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얘네들은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은 Text to video with Gen 2. Now you can generate a video with nothing but words. No driving video. 그거에 맞는 동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예, 그래서 뭐 사막을 만들어 달라 아니면 뭐 도시 안에 이런 거를 굉장히 일관성 있게 잘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비디오 쪽으로도 엄청나게 발전하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동영상을 만드는 게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미리 엿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는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만든 AI를 이용해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뭐 이미지가 동영상이 그럴듯한데요.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여기에 메인이 되는 프레임들은 이제 OpenAI의 이제 달리나 미드저니로 레퍼런스 이미지를 생성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비디오를 붙이는 부분은 아까 보여드렸던 런웨이의 젠2 이거를 붙여서 동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뒤에 나오는 이제 보이스들이 들리실 텐데요. 여기 대사는 ChatGPT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여기에 보이스 합성은 11labs의 보이스 합성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동영상의 영상부터 음성까지 전부를 한 사람이 손쉽게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도 다른 이런 추세로 갈 거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없을 것이냐, 좋기만 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겠죠. 당연히 문제점이 생길 텐데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보는 이제 저작권 쪽인데 그럼 이 모델을 만들 때 창작자의 작품을 허락 없이 이제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근데 가운데 보시면 이상한 글씨들이 있죠. 저건 이제 게티 이미지라고
Getty 이미지 워터마크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만들었는데 Getty 이미지의 워터마크가 나오네. 그럼 이거는 뭐 학습 데이터로 Getty 이미지 워터마크 있는 걸 썼나 보다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유료 이미지 사이트 Getty 이미지가 스테이블 디퓨전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이제 법적 절차에 들어갔고요. 그 외에도 이제 세 명의 창작자가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과 미드저니 제작사에 각각 이제 집단 소송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델을 학습할 때 AI 학습 데이터를 그냥 무작위로 그냥 갖다 쓰고 그런 점이 됐고, 그래서 이제 Getty 이미지는 약간 이 소송의 여파인지 생성 AI 데이에서 약간 그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 AI로 만든 이미지를 업로드도 못하게 하고 일단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요. 반면에 셔터스톡이라는 이미지 업체가 있는데 얘네는 Getty 이미지하고 다른 행보를 취합니다. 아까 보셨던 달리를 만드는 달리2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달리2 학습하는데 셔터스톡에 이미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셔터스톡은 달리 훈련에 사용된 이미지와 데이터를 만든 제작자들에게는 보상을 하게 되고 AI가 이미지를 사용할 때마다 제작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직 계획이고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고요. 약간 이 두 업체가 다른 행보를 취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다른 업체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어도베인데요. 어도베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생성형 AI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문제없는 데이터셋을 활용하겠다. 그래서 어도비 스톡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개방형 라이센스 콘텐츠, 저작권이 만료된 퍼블릭 콘텐츠들을 모아서 파이어플라이라는 이제 생성형 AI를 만들고 우리 거를 이용하면 저작권 문제가 없어 안심하고 사용해라고 이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개방형 라이센스 콘텐츠, 저작권이 만료된 콘텐츠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다를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도비 스톡 기여자를 위한 보상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콘텐츠 제공하는 업체들, 이미지 생성 쪽에서는 일단은 이걸 무조건 금지하자 이거보다는 얘네들을 활용하고 활용돼서 발생된 이득을 어떻게 분배를 해주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Getty 이미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수적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 흐름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피카소를 만들 때 Getty 이미지하고 셔터스톡 이런 데에서 파트너십을 맺고 학습에 필요한 이미지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큰 흐름은 생성형 AI를 막을 수가 없고 이 흐름대로 가되 저작권을 무시하지 못하고 저작권자에게 어떻게든 보상하는 모델을 마련하자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럼 아까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 그럼 이런 부분들을 빼는 부분들이 있을까? 결국은 이쪽도 고소를 많이 당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어떤 본인들의 학습 데이터를 공개하고 이제 거기서 검색을 해서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사용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제 필요하면 원한다면 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를 오픈하게 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어떤 모델을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제 딥러닝 모델을 만들 텐데요. AI 모델 학습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데이터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데이터를 무작정 크롤링해서 활용하다 보면 저작권 위반할 수가 있고 따라서 합법적인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합법적인 데이터 수집은 어떤 것인가? 이거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까도 설명이 됐겠지만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습을 하게 됐을 때 그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들을 공개하고 콘텐츠 제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거기에 있으면 수익 분배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텍스트하고 이미지 등은 2018년도에는 이제 상업적 여부 상관없이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우리는 AI를 발전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저작물은 비영리 연구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업적 목적으로는 이제 저작권자하고 이제 협의를 맺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서비스를 하는 나라에 따라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합법적인 데이터 수집은
제일 먼저는 이제 저작자, 저작권자하고 협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요. 근데 일일이 저작권자하고 협의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 어떤 데이터 같은 경우에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라이센스는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가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저작자가 제안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활용할 수 있게 한 규약입니다. 그래서 보통 크게 두 개 정도 있는데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센스하고 공공누리 라이센스가 있는데 뭐 가장 위에 있는 거 보시면 이제 CC BY나 이제 공공누리의 제1 유형 같은 경우에 저작권자를 표시를 하면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 밑에는 표시를 했을 때 자유롭게 그러니까 비영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영리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이런 데이터 라이센스를 보시고 데이터를 수집하셔서 서비스를 하시면 아마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생성형 이미지 생성형 AI하고 관련해서 이슈된 저작권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점점 진화하고 있는 이미지 생성하는 AI의 발전 현황에 대해서 또 소개해 주셨고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저작권 이슈를 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임동혁 연구원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